이 시대가 낳은 또 한 명의 청년 투사, 평범한 청년도 평범한 아이의 어머니도 이렇게 투사로 만들었습니다.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 천일문이라는 편지를 낭독해 주실 우리 오가당의 대변인 박시원 대변인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투쟁 천일에 드리는 천일문 올리겠습니다. 승자에 의해 역사는 기록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거짓 촛불 세력은 강자의 역사가 쓰이기도 전에, 승자처럼 개선문을 이르기도 전에 이 정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. 또한 배신자들은 전리품을 나누기도 전에 수렁에 빠져 발버둥치고 있습니다. 결국 전쟁은 최후의 결과로서 회자될 것이며, 적과 배신자들은 승리의 미소가 짧은 찰나였을 뿐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. 반드시 우리에 의해 진실의 역사는 쓰여질 것입니다. 3년 전 우리는 울부짖음 속에 그저 절규만 하는 미약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긴 투쟁을 거치며 자생, 자립하고 자강하였습니다. 뚜렷한 적을 설정하고 투쟁하는 가장 선명한 이념과 가치를 지닌 우리 공화당이 되었습니다. 이에 이 정권에게 고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인고의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, 탄핵의 진실은 점점 퍼지고 있음을, 당신의 불공정과 악행은 곧 비참함으로, 비굴함으로 처참하게 찾아갈 것임을, 남은 것은 오직 참회와 반성을 위해 이곳에 와야 할 것임을 알립니다. 문재인 정권에게 묻습니다. 당신들의 캐비넷 속에 더 이상의 적폐의 판도라 상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? 고작 그것이 다입니까? 기껏 그것 가지고 그 요란을 떨었습니까?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.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당신들이 망설이는 1분 1초의 시간이 그분에게는 투쟁의 역사로 더해지고, 그 투쟁은 살아남기 위함이 아닌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고 또 증명하게 될 것이며, 존귀한 희생이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. 공주라고 했습니까? 유신의 딸이라고 하였습니까? 당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분께서 천일이 넘는 투쟁으로 다져진 갑옷을 입고 전사가 되실 것임에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문재인 정권에게 촉구합니다. 무효! 무효! 무죄 석방! 무죄 석방!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곧 대한민국이십니다. 그분의 생각,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. 천일 하늘의 해처럼
대통령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. 그 빛은 진실이란 이름으로, 애국과 애족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광야로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.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, 우리는 늘 변함없이 이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. 승자의 역사를 함께 쓰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. 2019년 12월 24일 박시원 올림.